반갑습니다. 저희 대성아이텍은 1995년도에 설립이 됐고 현재 종업원은 280명입니다.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이제 정밀기계 부품, 또 완성기로서는 저희가 이제 자동 선반, 태핑 센터, 호빙 머신,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완성기 장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노무라 브랜드를 이용한 노무라 자동 선반이라고 하는데, 자동 선반이라는 게 이제 스위스턴 CNC 자동 선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이제 스위스턴이라는 얘기가 왜 붙었냐면, 이 시계 산업의 중심이 이제 스위스인데, 스위스에서 이 시계 산업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 시계, 초정밀 시계 부품을 깎는 아주 초정밀한 기계입니다. 이게 자동으로 깎는 기계인데, 이게 이제 저희의 주력 지금 상품이 되고 있는데, 이 기계는 뭐 시계 부품도 하지만 자동차 부품, IT, 또 방산 항공 전 산업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고, 또 지금 임플란트 쪽에도 많이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제 의료 쪽에도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, 이 기계의 특징으로 보면 이제 아주 초정밀하게 이게 자동으로 1년 365일 돌아가는 기계가 돼서 내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. 정밀도도 물론 중요하고, 몇 년에 걸쳐서 개발한 장비인데, 생산성이 2배 높은 태핑 센터를 개발을 해서 요즘 전기차 배터리 쪽에 많이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저희가 인수한 일본 노무라라는 회사가 판매, 일본 뭐 기술 R&D 개발, 또 AS 뭐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고, 중국 시장을 타켓으로 이렇게 지금 5년 전에 설립한 회사가 있고, 뭐 한 35개 딜러가 전 세계에서 지금 열심히 마케팅 활동, 뭐 판매, 서비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이걸 매년 5개국에서 10개국씩 늘려서 앞으로 향후 2025년쯤 되면 한 70개국에 진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. 결국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일본하고 독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당당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, 완성기들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공략해 나가면서 키워나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, 임플란트 시장에 저희가 과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, 그 임플란트를 가공하는 자동 선반, 이거를 지금 좀 또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,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가공하는 그런 설비, 뭐 그런 앞으로 유망한 쪽의 장비들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그런 결과가, 성과가 날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